저는 수학원 기말 과제를 발표할 박재혁입니다. 목차는 적분이란 무엇인가? 미분과 적분의 관계, 다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무엇인가? 다음 원투에 대한 증명,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적분의 예시를 들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적분은 더 정확하게 함수의 그래프가 이루는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 사진의 순서처럼 범위를 계속 짧게 쪼갠 다음 사각형으로 쪼갠 다음 그 작은 조각들을 다 합쳐서 넓이를 구하고 보자했던 방법이 구분구적법입니다. 이 개념을 적분에 대응시키면 x축을 기준으로 길게 쪼갠다는 의미의 dx, 그 조각을 다 합한다는 의미의 sum의 첫 글자를 늘어뜨린 인테그랄을 기호로 사용합니다. 적분엔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는데요. 이제 부정적분은 미분했을 때 f(x)가 나오는 식인 라지 f(x)를 구하는 것이며, 상수여서 미분했을 때 사라졌을 수 있는 적분 상수 c를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정적분은 똑같이 라지 f(x)를 구하는데, 이때 윗끝과 아랫끝 있는 이 값들을 라지 f(x)에 대입한 다음 윗끝 대입값 빼기 아랫끝 대입값으로 구합니다.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 관계인데요. 라지 f(x)가 있고 f(x)가 있을 때 라지 f(x)를 미분하면은 f(x)가 나오고 얘를 다시 적분하면은 라지 f(x)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무엇인가인데요.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에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역연산 관계. 두 번째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원 증명인데요. x축에 t가 있고 y축에 f(t)가 있을 때이 그래프가 있을 때 변속인 그래프가 있을 때 gx를 미분하면 f(x)가 나오고 f(x)를 적분하면 gx가 나온다는 건데 a부터 b까지 범위가 있고 이 중간에 x라는 값을 여기 넣어요. 그럼 a에서 x까지의 이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가 되는데 x 값이 변함에 따라 넓이 값이 달라지므로 얘를 넓이 함수인 gx로 봅니다.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x에서 h만큼 이동한 값, x 플러스 h를 두고 이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있을 때이 h의 변화량이 진짜 작다면은 fx 곱하기 h로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겠죠. h를 넘기게 되고 여기 진짜 변화량이 0까지 간다는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식이 g'x, 오른쪽은 fx가 되므로 이 g'을 미분한 값이 fx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기본 정리원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 gx 방금 전에 했던 첫 번째 기본 정리원에 있던 걸 갖고 오는데요. 라지 fx가 fx의 부정적분이므로 이제 적분 상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fx는 적분한 값이 이제 gx이므로 이렇게 gx를 대입하고요. 다음 라지 fx의 b를 대입한 값이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f(t)t 적분 상수 c가 있고 그다음 a를 대입했을 때는 이 여기 있는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0이 되므로 라지 fa는 적분 상수 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fb 라지 fb 여기에 c에 라지 fa를 대입하게 되고 왼쪽으로 넘기게 된다면 이렇게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t가 되고 이 정적분 계산을 부정적분의 차로 계산할 수 있다는 기본 정리 2 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의 예인데요. 저는 사인의 m승, 코사인의 n승의 적분을 갖고 왔고, 먼저 둘다 차수가 짝수인 경우, 이때 얘를 전체 제곱으로 바꾼 다음 이 안에 있는 사인 x, 코사인 x를 사인에 대한 백악 공식을 사용해서 보고 제곱하면은 4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사인 제곱, 사인 2x의 제곱만 나오는데요. 이것도
코사인에 대한 백악 공식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2분의 1을 앞으로 내주고 아래인 것을 부정적분하면은 x 마이너스 4분의 1에 사인 4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됩니다. 다음 둘다 홀수인 경우인데요. 이때는 코사인을 하나 빼줍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만 남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의 전체 제곱이 되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인의 n승을 이분하게 되면은 n 사인의 n-1승 곱하기 코사인 x이므로 이 사인의 5승 곱하기 코사인 x는 6분의 1의 사인 6승. 이 뒤에 것들도 순차적으로 4분의 1의 사인 8승, 10분의 1의 사인 10승, 그다음 적분상수 c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됩니다. 다음 홀수랑 짝수인 경우인데요. 이때 사인을 하나 빼줍니다. 사인 3승 곱하기 코사인의 제곱을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그럼 사인 제곱이 또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뀌겠죠. 그리고 코사인 제곱이 남고 사인 x는 빼는 게 뒤에 있고 이걸 또 전개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있는 이 식을 전개하면은 코사인도 코사인 n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n 코사인 n-1승 곱하기 사인 x이므로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코사인 3승 이 뒤에 게 마이너스 5분의 1의 코사인 5승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면서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